안녕하세요. 요즘 밤하늘에서는 화성을 제외한 목성, 금성, 토성을 모두 다볼수 있는데, 오늘은 토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토성을 관측하면서 토성 사진을 꼭 촬영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도 가끔씩 언급이 되긴 하는데,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토성의 구리를 볼수 없다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 토성의 구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성 구리의 기울기가 지구와 나란하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토성 사진을 촬영하면서 알게 됐고, 조사해 보니까 내년 초에 토성의 구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딥스카이 천체와는 다르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은 지구와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전체 사진을 촬영한다면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행히도 저는 지금 아파트 옥상에 올라서 토성의 아주 귀한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행성의 촬영은 전체 사진 촬영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대기의 안정도를 요구하는 촬영 환경과 어마어마한 고배율 촬영은 웬만큼 숙달되지 않고서는 쉽게 행성을 촬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도 8인치 슈미트 가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에 2.5배 파워메이트 보조광학계를 연결하고 플리3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날 촬영을 하면서 토성의 거리가 굉장히 납작해졌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이면 토성의 거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촬영을 끝내고 내려와서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년 봄에는 토성의 고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성을 제외한 외행성에서는 모두 고리가 관측이 되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토성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성에도 고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관측이 되지 않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화성에도 고리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토성의 공전에 따른 지구에서 관측되는 토성 고리 기울기의 모습의 변화는 매년 관측해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실제적으로 이 차이를 느끼려면 10여 년 정도의 촬영 자료를 타임랩스로 만들었을 경우에 눈에 띄게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토성 사진은 전체 사진 촬영 초기에 촬영한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자료가 될 줄은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올렸고, 동호회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이때 이 사진의 중요성을 언급한 동호회 회원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촬영한 것인데, 고리의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고리 변화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2025년에는 고리가 관측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가 대략 29년 정도 되는데, 토성 고리 기울기의 모양을 잘 관측을 하면 토성의 공전 주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토성의 결과물로 보니까 대략 32년 정도의 공전 주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있는 내년에 토성 고리에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촬영한 2008년 말 사진과 얼마 전 촬영한 2024년 토성 고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 호이긴스는 1997년 10월에 지구를 출발해서 2004년 7월에 토성 궤도에 도착하였습니다. 토성 표면에는 2005년 1월에 착륙하였고, 2017년 9월 탐사가 종료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토성을 탐사하고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토성 사진은 이 탐사선이 보내준 것입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를 보면서 인간의 기술 발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태양계의 크기뿐만 아니라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음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조선시대 말을 타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시골 선비를 생각해 볼까요? 그 선비의 머릿속에 토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을 상상이라도 할수 있었을까요? 상상조차도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과학 지식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100년 후에는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논할 수 없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선비가 토성 탐사선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잘 생각해보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성의 크기는 목성 다음으로 커서 크기가 지구의 21배 정도 되고 토성 고리의 폭조차도 지구의 4.5배 이상의 큰 크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토성의 고리도 각 영역별로 이름이 따로 붙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고리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토성 촬영에 사용한 천체 망원경과 카메라를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그때 촬영한 사진 중에서 볼만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토성 촬영은 2006년도에 펜탁스 망원경과 넥스 이미저로 처음 촬영을 했네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제 천체 사진 촬영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촬영한 사진치고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묘한 기분이 드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펜탁스 망원경을 사용했던 기간도 꽤 오래됐네요. 이때만 해도 펜탁스 망원경의 다카하시 EM200이면 아마추어 장비로서는 최상급에 해당했었습니다. 전체 사진에서 필름 카메라 시대가 끝나고 DSLR 카메라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처음 구입한 DSLR 카메라는 니콘 D70S였습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카메라를 샀었습니다. 이 D70S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없어서 정지 사진으로 토성을 여러 장 촬영해서 이거를 한 장으로 합성했습니다. 배율을 크게 할 수 없어서 다소 작게 보이는데 그래도 토성의 고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에는 만족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만으로는 DSLR 카메라와 동영상 카메라의 차이점을 잘 모르실 텐데 실제 촬영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 동영상 카메라가 DSLR 카메라보다 훨씬 더 행성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D70S를 사용하는 도중에 저장장치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AS를 의뢰했었는데 전체 사진은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 저장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캐논 30대로 기종을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토성을 촬영한 촬영 장비는 막소토프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은 크기는 작고 스마트한 반면에 초점거리가 1800mm로 길기 때문에 행성 촬영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에 넥스 이미저와 니콘 D70S를 연결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는 토성 사진이 제 천체 사진 촬영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성 사진들의 고리가 지구 방향과 나란해서 토성의 고리가 없는 것처럼 관측되던 시기가 바로 202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였는데 그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행성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투유캠이라는 웹캠을 직접 개조를 해서 토성을 촬영했다는데 그 의의가 더 큽니다. 당시로서는 적당한 카메라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투유캠을 구입해서 개조하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서 개조를 한 다음에 촬영을 했는데 기존의 넥스 이미저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고리가 옆으로 누워 보이지 않는 이 토성은 제 행성 촬영의 역사적인 한순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투유캠으로 행성 촬영에 재미를 붙인 다음에는 QHY5라는 행성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행성을 촬영도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FPOD에 올라온 목성 사진을 보고 촬영 장비를 검색을 해봤더니 플리3라는 카메라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플리3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행성 촬영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때 구입한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8인치 망원경과 플리3와의 조합은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 파워메이트 2.5배를 연결해서 촬영하니까 그 크기도 배율도 적절하고 해서 행성 촬영과 달 표면 촬영이 전환점이 됐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목성과 토성이 최대 근접한 행성 이벤트가 있었는데 목성이 토성에 비해서 너무 밝아서 하나면에 같이 담기에는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제가 토성을 촬영한 이래로 가장 대기가 안정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대기 안정도가 사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결정적인데 이 안정도로 인해서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성 고리의 각도도 아주 훌륭합니다. 같은 날 ASI 178MC라는 행성용 카메라로 토성을 촬영해 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플리3 카메라로 촬영한 토성과 ASI 178MC로 촬영한 토성의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것은 플리3 카메라의 동영상이고 이것은 동영상을 사진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ASI 178MC로 촬영한 것인데 앞에서 본 플리3보다는 이미지가 크게 보입니다. 이것은 칩 사이즈의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동영상을 사진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색감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토성의 영상이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끔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성의 고리가 저렇게 납작해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을 보게 됐고 이런 현상을 좀이라도 빨리 캐치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동영상과는 약간 색상이 다른데 동영상이 색상이 잘못 처리가 돼서 토성의 실제 색깔과 비슷하게 색상의 변환을 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토성을 여러 번 촬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2006년 토성 사진부터 2024년 토성 사진까지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행성 촬영에 사용한 장비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행성 촬영에는 어떤 장비들이 사용되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